자, 거듭제곱이라고 나옵니다. I의 거듭제곱 나오는데요. 얘들은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어떤 규칙이 있냐면 주기성이라고 나오죠. 뭐 순환계라고도 합니다. 순환. 자, 봐봐.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앞으로 쌤이 외우라 하는 거, 적으라 하는 거 적어놔야 될 거고. 자, 보세요. 일단 I는요, 그냥 I라고 둘 수 있어요. 맞지? 네. 맞니? 그 다음 I 제곱이라는 거는요, 아, 우리 지난번에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I의 세 제곱이라는 거는요, I 제곱에다가 I 한 번 더 곱한 거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I 한 번 더 곱했으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 다음 I의 네 제곱이라는 거는요, 자, I 제곱을 두 번 곱한 거죠? 와, 지금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했기 때문에 다시 뭐가 되고요? 네. 1이 돼요. 그러면 I의 5승은 어떻게 되죠? I의 5승. I의 5승은 여기에다가 뭐 곱한 거야? I. 그럼 여기도 I 곱하니까 그냥 얘가 지금 뭐가 되고요? I의 5승이 되고요. 얘가 I의 6승이 되고, I의 7승이 되고, I의 8승이 되고, 자, I의 9승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아, 얘는 4개를 주기로 가지고 있는 순환.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로 뜻하는 가장 좋은 거 하나 알아낼 거는 봐봐. 요 기본적으로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이거 다 더하면 뭐 됩니까? 0. I랑 마이너스 I 더하면 빵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더해도 빵이 돼요. 따라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된다? 빵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 그러면 내가 이걸로 알아놓을 거죠. 너가 여기다 적어놔야 될 거 있습니다. 자, 책에다 나오지 싶은데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자, 한번 적어놓읍시다. 쌤이 지금 적을 건데, 자, 쌤이 적은 거, 자, I에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 제곱 더하기 I 네 제곱은 빵입니다. 알겠어요? 자, 요거는 적긴 적대 지금 막 따라 적지 말고 그 웬만하면 영상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적어놓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거의 역수는요, 잘 봐. 이걸 역수한 거랑 이걸 역수한 거랑 이걸 역수한 거랑 이걸 역수한 거 더해도 어차피 빵이죠. 맞지? 그래서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1 더하기 i 세제곱분의 1 i 네제곱분의 1도 빵입니다. 자, 이걸 적어놓는 거는 문제에서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더 많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요걸 따라서 이 성질을 따라서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 다음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뭐가 될까? 지금 쌤이 다 설명한 거 먼저 한번 다 적어놓을게요.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뭐가 될까? 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완전 제곱식 풀면 되죠. 1, 2i, i 제곱. 맞지? 근데 i 제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제일 앞에 나온 1과 제일 뒤에 나오는 마이너스 1을 더하면 없어져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항만 남습니다. 뭐만 남아? i. 2i. 그러면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작은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2i 되겠죠. 맞니?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는요? 자,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야. 자, 분모가 지금 복소수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실수화 시켜버리면 분모에 뭐 곱해야 돼요? 1 플러스 i 곱합니다. 맞아요? 맞지? 근데 잘 봐. 그러면 얘는 제곱이 되겠죠? 자, 분모. 우리 시간 시험에 배웠어. 켤레 복소수의 곱은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을 합한 거예요. 맞지? 실수부 제곱 얼만데요? 1. 허수부가 마이너스 1이나 1인데 어차피 제곱하면 1. 두 개 더하면 2. 그리고 1 플러스 i의 제곱이 아까 우리 뭐라 했어요? 2i라 했죠. 맞니? 그래서 적어놓을 거는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는요? i입니다.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한번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i가 돼요. 자, 이 정도까지만 알아놓으면 이제 문제 풀기 간단해진다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니? 그리고 또 책이 안 나오는 거 하나 있죠? 맞지? 하나만 더 적을게요. 어떤 거 있냐? 쌤, 마이너스 i의 순환계입니다. 자, 똑같이 해볼게요. 쌤, 마이너스 i라는 거는 그냥 마이너스 i입니다. 맞죠? 맞니? 마이너스 i를 제곱한 거는요? 자, 마이너스 i 두 번 곱하는 거지? 맞지? 그럼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고 i 제곱이 됩니까? 맞나? 플러스 i 제곱은 얼만데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다시 마이너스 i를 세 번 곱한 거는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i 한 번 더 곱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이너스 i 한 번 더 곱하면 얼마 돼요? i.
그럼 마이너스 i에는 네 번 곱한 거는요, 마이너스 i 제곱을 두 번 곱하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1 돼요. 보면 알겠지만 얘도요, 마이너스 i의 5승, 얘는 마이너스 i의 6승, 얘는 마이너스 i의 7승, 얘는 마이너스 i의 8승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규칙만 조금 판단하자고. 여기 나오는 이거 i랑 마이너스 i의 순환계들의 차이는요, i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알겠니?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렇게 나오는데 얘랑 얘랑 차이는요, 홀수 번째 항만 부호가 반대예요. 나머지 짝수 번째는요, 어차피 부호가 플러스로 나오기 때문에 제곱하면 다 플러스잖아, 맞지? 그래서 안에 있는 특징만 나오기 때문에 얘들 짝수 번째랑 똑같죠? 네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인 거. 근데 첫 번째와 세 번째의 부호만 반대로 나와요. 알겠니? 이게 마이너스 i의 순환계, 얘는 i의 순환계입니다. 알겠어요? 자, 지금 책에서는 요것밖에 안 나왔지만 요렇게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내가 당장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맞죠?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내가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설명해줬고 이것도 설명으로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지만 굳이 조금 더 빠르게 쓰려면 공식화시켜서 외워도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일단 i의 거듭제곱에 대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4의 배수에다가 1 더한 놈은 i, 4의 배수에다가 2 더한 숫자로가 나오면 마이너스 1.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i의 10승은 얼마? i의 4승을 제곱하고 i의 제곱이잖아, 맞지? 맞아요. 이걸 이렇게 바꿔서 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i의 4제곱 1인 건 알고 1은 몇 번 곱해도 1이죠. 그럼 얘는 생략. 그래서 i제곱. 얘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도 되고 또는 이거에서 4로 나누면 되죠. 맞나?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아요? 2 남죠. 그러니까 아까 순환 게 첫 번째 뭐였어?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 중에서 두 번째. 나머지가 2면 두 번째. 나머지가 1이면 첫 번째 거. 맞니? 그러면 i의 2018승은요? 얘는 어떻게 되냐? 그냥 2018을 뭘로 해보자? 4로 나눠보자 이 말이야. 4로 나누면 4, 5, 20. 4, 4, 16이죠. 맞니? 그럼 얼마 남아? 2 남죠, 2. 맞아요. 2 남기 때문에 아, i 순환계 두 번째 거죠. i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성이 있어야 문제를 풀기 좋기 때문에 쌤이 설명해 준 거고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내용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든 잡아나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해되겠어요? 다시 한 번만요. 주기가 4개씩 반복되니까 4덩어리씩 반복되잖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러니까 무조건 4개로 쪼개놓고 날려놓고 남는 것만 보면 되죠. 남는 게 몇 배인지. 자, 그 다음 봅니다. 음수의 제곱 끝냈는데요. 자, 음수의 제곱 끝 파트에서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자, 한번 봅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중3 때 배웠던 무리수의 성질이 다 따라가요, 맞지? 다 따라가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실수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할 겁니다. 자, 일단 요거는 좀 간단해요. a가 양수면 아, 마이너스 나오면 i 빼내면 됩니다, 맞죠? 마이너스 1 자체가 루트 마이너스 1 자체가 i니까 i 빼내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요? 여기 루트 씌우면 제곱근이라는 거는 원래 9의 제곱근 하면 뿔마 루트 붙이면 답이잖아, 맞지?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은 뿔마 루트 마이너스 3이에요, 맞지? 맞니? 근데 얘를 뿔마 루트 3하고 루트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놈이거든 지금. 그럼 이걸 뭐로 바꿔주자 우리는? i로 바꿔주자. 그래서 아,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내용차 막 내가 달달 외워서 정리하는 건 없어요 지금. 맞지? 제곱근 구하면 뿔마 루트 붙이면 되고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오면 그 마이너스만 빼내서 뒤에 i만 적어주면 돼요. 복신해서 하는데 이렇게 적으면 망합니다. 맞죠? 루트 3i 이렇게 적어야 되죠? 루트 끌고 들어가면 안 된다, 맞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음수의 제곱근 성질인데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루트 2랑 루트 3이랑 곱하면 얼마 나와요? 루트 6 나오죠? 우리 지금 아는 거야, 맞지? 그럼 잘 봐. 루트 마이너스 2랑 루트 3이랑 곱하면요? 루트 마이너스 6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2랑 루트 마이너스 3이랑 곱하면?
루트. 맞죠? 우린 이렇게 배우고 있었어, 맞지? 근데 얘는 틀려. 자, 얘가 왜 틀리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자,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딱 하나 케이스죠. 하나 케이스. 곱하기 할 때 딱 하나 케이스가 뭐냐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끼리 곱하면 되는데, 단 뭐가 나왔을 때는 둘 다 뭐일 때는 마이너스일 때는 조금만 조심해서 풀어라. 무슨 말이냐? 실제로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말은요, 루트 2i랑 루트 3i랑 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맞니? 그래서 루트 2, 루트 3 곱하면 얼마 되고, 루트 6 되고, i 두 번 곱하니까 i 제곱.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버려요?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버려요. 지금 흔히 얘기했던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안에 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곱해서 6이다 하면 다 틀린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 케이스의 이제 내용이 이거죠. 둘 다 음수라면, 집중하세요 이제. 둘 다 음수라면 두 개 곱했을 때는 밖에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알겠니? 자, 이걸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 이거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은, 자,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전부 다 내가 어떻게 시킬 거니까 빼내고 정리하라고 시킬 거야. 그럼 절대 실수할 일이 없어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자, A가 0과 작고 B가 0과 작을 때를 제외하면 두 개 부호 관계없이 무조건 똑같이 나온다. 이게 우리가 했던 이 내용이죠. 이 내용 맞죠? 이 경우 제외하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양수든 둘 다 양수든 양수가 하나라도 꺼내져 있다면 얘는 그냥 우리 아는 대로 그냥 곱하기 하면 돼요. 단 둘 다 음수일 때만 어떻게 해라, 밖에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알겠어요? 그럼 나눗셈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볼게요. 자, 봐라. 루트 2분의 루트 4 하면요, 루트 2죠. 이거 우리 알고 있던, 맞지? 루트 마이, 자, 2분의 루트 마이너스 4 하면요, 루트 마이너스 2입니다. 맞죠? 우리 아는 대로 가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4 하면 또 루트 마이너스 2라 하겠죠. 맞지? 또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4 하면 그냥 루트 2라 하겠죠. 맞지? 자, 이 중에 틀린 게 있어요. 알겠니? 자, 얘는 뭐가 틀렸냐면 이놈이 틀렸어, 이놈이. 자, 쌤, 아까는 둘 다 음수였잖아. 맞지? 이번에는 왜 분모만 음수입니까? 자, 이것도 정리해보면 돼요. 자, 본다. 딴 거는 상관없어.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맞지? 이런 것도 상관없는데 뭐였냐면, 봐봐. 예.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의 i죠. 맞지? 그리고 분자는 루트 4야. 자, 이렇게 돼버리면요, 내가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 돼요? 루트 2도 곱하긴 하겠지만, i도 곱해야 되잖아. 맞지? 결례복소수에 i 곱하죠. 뭐, 그냥 이렇게 i, i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뭘로 바뀌어버려?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아,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닮아옵니다. 자, 이 경우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된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숫자 나누고 부호도 똑같이. 알겠니? 그럼 다시, 이거 중요한 거야. 집중하시고요. 다시 정리합니다. 두 수를 곱하는데요, 루트 안의 숫자가 둘 다 음수라면 마이너스가 추가로 생기는 거야. 알겠어요? 두 수를 나누는데요, 분모 분자로 나누는데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라면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 경우 말고는 전부 다 원래 하는 대로 약분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근데 난 이게 헷갈려요 쌤. 그러면요, 숫자 계산할 때 어떻게 해라? 그냥 마이너스 나있으면 전부 다 i 빼내고 계산하세요. 자, 애들 얘기해요. 쌤, 둘 다 마이너스 있으면, 둘 다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 나오는 거 아닌가요? 계산해보면 돼요. 루트 2i, 루트 4i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약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루트 2가 됩니다. 맞죠? 맞니? 얘는 할 필요도 없고, 얘는 루트 2 나오고, 얘는 루트 4의 i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약분하고 나면 루트 2의 i 되어버려요. i 집어넣으면 루트 마이너스 2 나오거든. 맞지? 이 경우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만 조금만 실수가 없도록. 됐어요? 자, 지금 내가 한 내용 이해했습니까? 다시 뭐라고 했어요? 둘 다 뭐일 때 음수라면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맞니? 맞아요. 자, 나누기 할 때는요,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라면 계산할 때 합쳐버리면 어떻게 된다? 나누기를 하면 마이너스가 밖에 생깁니다. 그래서 맞지? 맞니?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줘요. 자, 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잘 봐라. 자, 보세요. 루트 A랑 루트 B가 곱했는데 마이너스 루트 AB가 됐어요. 됐니? 그럼 애들이 딱 생각하는 거야. 어? 이거 봤다. A가 무조건 뭘 거고 음수일 거고 B도 뭐일까?
음수이다. 그래야 마이너스가 생기거든. 맞니? 맞지? 자,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쌤, A가 음수고 B가 음수이면 자, 집중해라. 이거 틀리는 거라고 애들이 많이. 틀렸어. 이거 지금 내 금방 얘기했지? A가 음수고 B가 음수이면 이게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 맞지? 틀렸어요. 그 답 아닙니다. 그러니까 봐봐. 순서가 달라요. 둘 다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계산했을 때. 맞지? 마이너스 달고 나왔다고 둘 다 음수다 하면 틀린 말이라고. 이게 많이 틀린다. 자, 봐봐. 당연히 쌤 이 말로 따라간다면 A는 음수해야 되고 B도 음수해야 되죠. 우리 흔히 알던 대로 가면. 맞지? 근데요, 이거는 0이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자, 봐. 루트 마이너스 2랑 루트 0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냐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뭔데? 0. 얘랑 얘랑 곱해도 0. 0이 뭐가 마이너스가 붙든 플러스가 붙든 0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가 붙어있다 하면 무조건 둘 다 음수다가 아니야. 알겠어? 자, 아, 두 개 곱했는 게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둘 다 음수입니다. 틀렸어요. 둘 다 음수여도 되고 0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쌤, 둘 다 음수이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는 맞는 말이야. 맞죠? 개념 잘 잡으세요. 둘 다 음수면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반대 개념으로 두 개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추가로 생겼어요. 이러면 둘 다 음수입니다가 아니고 두 개 곱했는 게 마이너스가 추가로 생기면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0이 될 수도 있다야. 알겠니? 자, 그럼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죠? 아까 적었던 거 뭐도 있어요? 루트 A분의 루트 B가 한꺼번에 계산을 때렸더니 마이너스가 나왔대. 그러면 쌤, 나눗셈이니까 우리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이기 때문에 성립한다 했어요. 맞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A가 음수고 B가 양수이면 성립해요. 맞지? 근데 이것도 지금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 똑같이 0. 맞지? 0 되는 걸 잡아줘야 되는데 얘는 얘밖에 못 붙여요. 분모를 왜 못 붙일까? 분모를 왜 못 붙일까요? 너가 배우는 숫자 중에요 분모가 0일 수는 없어요. 알겠니? 분모가 0일 수는 없어. 분모가 0일 수는요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 그래서 우리 중3 때 배웠던 탄젠트 90은 못 구한 거였죠. 탄젠트 90이 코사인 90분의 사인 90이었거든. 코사인 90이 뭐였어? 0이었어. 그래서 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너한테는 특수각정리할 때 X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인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구한값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못 붙인 겁니다. 원래 붙여야 되는데. 그 대신 분자를 붙여놓은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네, 왜 그런지 볼까요? 자, 봐라. 루트 x-2랑 루트 x-3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x-2, x-3이 됐대요. 맞니? 이거 범위 찾으래. 이거 범위 찾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거는 2차 분수식을 배워야 제대로 압니다. 그러면 쌤, 아, 이거 두 개 곱한 게 없으면 쌤, x-2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x-3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이거 마이너스 합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자, 얘도 0보다 작아야 돼요. 맞니?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지금 뭐가 있지? 이거 나중에 답 한 개가 빠져요. 한 개 차이가 난단 말이야. 답이 5였는데 나는 다 알아. 다 알아서 답을 5점은 답이 6으로 나와. 막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왜?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자, 봐. 너가 이렇게 풀어버리면 X는 뭐보다 작아요? 2가 작죠? 맞니? 요거 넘어가면 X는 뭐보다 큽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죠? 맞지? 이거 두 개 공통으로 만족하니까 X는 뭐부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4개 나오죠? 이거 안에 있는 정수 찾으라고 하면. 맞지? 근데 실제로 이거는요. 이게 갖다가 붙어야 돼요. 이 갖다 붙어버리면요. 이게 갖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3도 들어가고 2도 들어가버려요. 그럼 개수가 달라져 버리죠. 실제로 이거는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얘기하는 거 역을 알아야 돼요. 이거에 대한 반대 개념. 음수이면 마이너스 나온 건 당연한데요.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둘 다 무조건 음수입니다. 틀렸어. 0도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니? 둘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면
이 말은 0이 없다는 가정이잖아.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면 두 개 나눴을 때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있으나 두 개 나누는 게 마이너스가 생겼다 하면 무조건 둘 다 뭐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입니다 아니야. 분모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분모는 음수겠지만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이 많이 틀리는 것 좋아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또 푸는데요. 그걸 익숙해짐이 언제 가냐 하면 보통 고2.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 칠 때는 다 틀려놓고 나중에 다시 알게 되는 파트란 말이야. 어차피 시험 칠 때 제대로 해놓으면 좋으니까 지금 할 때 제대로 합시다 라는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니?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1번 문제 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규칙 하나 기억납니까? 쌤 아까 얘기하셨던 규칙 기억나요? 자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네제곱은 얼마나 했어요 아까? 0이라 했죠. 잘 봐라. 내가 우리 중학교가 아니에요.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다. 영화 좀 차려라. 자 고등학교 수학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은요 대부분 점점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겠니? 일일이 세하려는 게 아니야. 너가 지금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야. 너 그거 보고 덧셈 뺄셈 할 수 있냐 묻는 게 아니라고요. 맞죠? 그냥 i부터 i10승까지 더하라고 하면요 하면 되죠. i 제곱은 마이너스 i 세제곱은 마이너스 이래 더하면 되죠. 맞지? 근데 너가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야. 중학교와 고등학교 차이는 그런 차이죠. 그러니까 일일이 내가 손대가면서 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풀다가는 시간 내에 문제 못 풀죠. 맞지?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요령을 익혀야 돼요. 자 본다. 내가 지금 정리해 볼게. 지금 처음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맞나? 처음이니까 쭉 정리해 볼게요. 맞아요. 그러면 i의 96승, i의 97승, i의 98승, i의 99승, i의 100승, i의 101승까지 나오잖아. 맞지? 근데 이거 언제 다 해놔? 한번 봐봐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지난번에 수업, 아까 여기서 수업할 때 뭐라 했어요? 1부터 2, 3, 4까지 나오면 무조건 못 나온다. 0 나온다 했어요. 그러면 쌤 이건 안 알려줬잖아요. 맞지? 안 알려줬지만 알아요. 왜냐하면 이거의 공통인수가 뭐가 있어요? i의 5승이죠. 맞지? 이거의 공통인수는 i의 5승이 나왔죠. 근데 i의 4승으로 묶어낼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부 다 4의 배수로 묶어냅니다. 왜? 아까 얘기했지만 순환계 중에서 4의 배수는 100% 1이었어. 맞니? 그러니까 1은 묶어내봤자 나중에 계산할 필요가 없는 숫자거든. 편하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뭘로 묶어낸다? i의 4제곱으로 묶어냅니다. i 4제곱 묶어내면 다시 뭐 돼버려요? i의 1승, i의 2승, i의 3승, i의 4승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i 4제곱은 얼마인데 이거? 1이지만 이놈이 얼마야? 0이니까 이 값도 얼마 나온다? 빵 나온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또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얘는 4의 배수로 묶어내려 했다. 그래야 요령상 편합니다. 맞죠? 그러면 4의 배수로 묶어내면 i의 8승 묶어냅니까? 그러면 다시 뭐 나와요?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4제곱 이래 나온다고. 근데 i의 8승 자체도요 실제로 i의 4제곱의 제곱이거든. 맞니? 그럼 얘는 1의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얘 자체는 얼마 될 거고? 1 될 거고 이 값은 아까 구했듯이 얼마 된다? 0. 두 개 곱하니까 이 전체도 얼마 된다? 0. 결론적으로 4의 배수식 끊어버리면 전부 다 뭐가 나온다? 0 나온다는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럼 어디까지 끊기나를 봐야죠. 맞지? 자 4의 배수가 뭐 있어요? 누가 알고 있는 4의 배수? 누가 알고 있는 4의 배수 뭐 있어요? 여기에서 96 4의 배수가 맞아요. 96 4의 배수니까 그러면 96까지 끊겼겠지 이렇게. 맞니? 그 다음 4의 배수 뭐 있어? 100이죠 100. 맞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도 어떻게 끊겼겠지. 맞지? 어차피 내가 이렇게 묶은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될 거다? 0 될 거다. 그럼 남는 거는 뭔데요? i에 뭐만 남아요? 101승만 남죠. 이해됩니까? 자 이해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자 i에 101승 남았어요. 이제 i에 101승 갖고 뭐하자? 정리하자. 그러면 자 그렇지 i의 101승도 어차피 순환계에 따라가면요 4의 배수로 내보낼 수 있어요. 맞지? 그러면 4의 배수 뭐였어? 100이 있으니까 i의 100승 곱하기 i인데 아까 우리 하던 방법으로 따지면 그냥 4로 나눠놓고 시작해도 되죠. 맞지? 101, 4로 나누면 뭐 남아 나머지? 1 남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i예요.
맞니? 이거는 더 이상 더 풀죠. 그래서 답은 I입니다. 이해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쌤, 아까 우리 역수도 마찬가지 성립한다 했어, 안 한다 했어? 한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 I부터 I 4제곱까지 묶으면 이거 뭐 나올 거다? 빵 나올 거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갑니다. I의 5승. 자, 한 번만 더 적어주고 갈게요. I의 6승. I의 7승분의 1. I의 8승분의 1. 이것도요, 빵 나올 거야. 왜 빵 나오냐 하면 I의 4제곱으로 묶어내면 되지. 단, 그냥 묶은 게 아니고 얘는 역수니까 I의 4제곱 분의 1로 묶어내는 거야. 그러면 I의 4제곱 분의 1로 묶어내면 얘는 다시 뭐 돼버려? I분의 1. I제곱 분의 1. I3제곱 분의 1. I4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도 빵 될 거고 얘는 어차피 1분의 1이니까 1이죠. 맞지? 결론적으로 얘도 어떻게 된다? 4로 나누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4의 묶음으로 나누기 나누는데 이 문제는 지금 4등상 앞에 있는 1은 지금 버려놓고 들어가고 있잖아. 맞죠? 그럼 얘는 나중에 더해주면 되고 이거 쭉쭉 묶으니까 어떻게 나와요? 이런 거 덩어리가 몇 개 나와? 12개 나오겠죠? 50 나누기 4는 얼마나? 몫이 10이니까 12 묶음이 생기고 나머지 몇 개가 추가로 더 생겨? 두 개가 더 생기잖아. 결론적으로 내 풀면 1에다가 I의 49성 한 마리에다가 I의 50성 한 마리 이렇게 나온다고요. 중간에 건 다 이용이 돼버리니까. 쌤 말 이해돼요? 쟤 됩니까? 자, 그러면 자, I의 49승부터 정리하는데 얘도 4의 배수로 나누면 49, 4로 나누면 얼만데? 48. 나머지 1 남죠? 그래서 그냥 I. 그 다음 50은요? 4로 나누면 2 남죠? 그럼 뭐 돼요? I의 제곱. 근데 아까 I 제곱은 얼마로 했다? 마이너스 1.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집니까? 그래서 이거 답도 얼마 나와요? I가 나오죠. 이해되겠어요? 정리됩니까? 자, 너가 다시 시험이 끝나고 난 뒤부터 조금 더 정신이 해이해졌는데 있잖아.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 마이너스. 어, 내가 뭐 잡았니? 아,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역수죠, 역수. 미안합니다. 이거죠, 이거. 역수죠, 역수. 쌤 지금 그냥 정리해봅니다. 다시, 미안하다. 1 플러스, 그럼 이거 i분의 1 더하기 i의 제곱 분의 1이가. 맞아요. 이해되나 여기까지 그러면? 똑같이. 그러면 어차피 얘는 얼만데?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거는 얘 날라가나? 그럼 i분의 1만 뭐만 시키면 돼? 실수화 시키면 되죠. 분모 문자 i 곱하면 얼마 돼요? 미안. 1에 넣냐? 그럼 분모 얼마 돼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 나오죠. 어, 미안합니다. 자,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중학교 때 그 시험 기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 거 아는데 있잖아. 그거보다 지금이 중요한 거야. 이미 해봐서 알겠지만 이제 없어. 별거 없어. 오케이? 이제 진짜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등학교 거부터 지금 제대로 잡아야 돼요. 지금 안 잡아놓으면 고1 1학기 내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고1 1학기 내신에 문제가 생기면 너 대학에 영향을 주는 성적이야. 걔는 알겠니?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해라. 지금 막 졸고 있는데 왜냐하면 졸 수밖에 없는 게 졸리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시험 칠 게 아니거든. 맞죠? 지금 당장 시험 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 막 급한 것도 없어. 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도 없고. 고등학생 된 것도 아닌데 계속 고등학교 시키니까 짜증도 나고. 맞지, 정민준? 그래, 계속 졸고 있는데 그렇게 풀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라는 거죠. 자, 봅니다. 아까 쌤이 지금 뭐라 했었냐면, 자, 봅니다. 1-i분의 1 플러스 i가 뭐라 했어요? 1-i, 1 플러스 i. 이거 i라 했나? 그러면, 어, 쌤, 얘는요, 식 다시 적으면, i의 얼마? 2010승 빼기. 얘는요, 마이너스 i의 2010승이죠. 맞지? 요거 조금만 이쁘게 정리합시다. 2010이 4의 몇수입니까? 4로 나눠보면 되죠? 4로 나눠보면 나머지 몇 남았냐? 2 남습니다. 2. 자, 하나만 더. 4의 배수 판별법 뭔데? 4의 배수 판별법. 이 숫자가 4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 나누기 하면. 니 해봐라! 아, 10은 안 되죠? 다시 1. 이거 4의 배수 아니야? 네. 이거 4의 배수 아니야? 4의 배수 맞아요. 자, 4의 배수 판별법은요.
왜냐면 이거 많이 쓰니까 얘기하는 거야. 4일에서 판별 보면 앞에 거 다 치우고요. 이거 드링 두 개만 보면 돼요. 뒤에가 4일 배수면 무조건 4일 배수입니다. 알겠어요? 알겠니? 왜냐면 4일 배수에 100이 나오기 때문에 100단위부터는 무조건 4일 배수야.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무조건 두 개만 보면 돼. 그러니까 2010이란 말은 뒤에 거 뭐 보면 되는데 10 보면 되잖아. 10 10이 4일 배수냐고.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 8 빼면 얼마 남아 지금? 2 남잖아. 그러면 얘가 I제곱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4를 안 나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됐나? 빼기 마이너스 I의 2승입니까? 네. 아까 쌤또 했던 거 기억납니까? I제곱이 얼만데요? 얼마? 마이너스 1. 영원아 니 지금 뭐 잘못한지 또 모르고 있지? 모르고 있죠? 아나? 알면 됐다. 마이너스 1입니까? 마이너스 I 제곱하면 뭔데요? 네.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아까 내가 뭐라 했어? I의 순환계와 마이너스 I의 순환계는 홀수만 뭐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 마이너스 1. 맞지? 짝수는 똑같은 놈입니다. 알겠어요? 이걸 뺐기 때문에 답은 얼마 돼야 돼요? 빵 됩니다. 빵. 이해됐니?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은요. 자, 또 계산하면 나왔다 맞지? 근데 이거 아까 쌤 어떤 거였어? 아까 쌤 분배 풀었던 거 기억납니까? 맞아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 제곱하면 얘 이거 합차 공식 맞나? 맞죠? 이거 빼내고 해볼까요? 2 플러스 루트 3i입니까 이거? 얘는요 2 마이너스 루트 3i입니까? 맞아요? 맞지? 얘는 아까 어떻게 나왔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지면 밖에 마이너스 생긴다 했다 맞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이 돼요. 근데 헷갈리죠? 그러면 뭐 하면 된다? 빼내세요. 루트 4는 얼만데요? 2 에 i죠. 루트 9는 얼만데요? 3 에 i 나오죠. 마이너스 1 자체는 i가 나오니까. 이해됩니까? 정리합시다. 이거 합차공식 쓰면 어떻게 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4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로 바뀌죠. 왜냐하면 이거 지금 뭔데요? 켈레 복소수잖아. 켈레 복소수의 곱은 어떻게 나온다? 실수부 제곱이랑 허수부 제곱이랑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4랑 3이랑 더하면 얼마 돼 이거? 7 돼버려 앞에 거. 맞니? 앞에 거 제곱하면 4,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 3이니까 제곱하면 3이잖아. 이해돼요? 정리됐나? 그 다음 얘는요 2i 3i 곱하면 얼마 돼? 6i 제곱이가 i 제곱이 얼만데?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6이는 답이 1 돼야 되죠.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더 옵니다. 이거 뭐 하래요? 그렇죠. 보기 어렵죠? 맞지? 보기 어려울 때는 뭐 해야죠? 빼내. 마이너스 빼내세요. 그게 편합니다. 마이너스 빼낼게요.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i입니까? 이런 뭐 있으나 마나니까 맞죠? 그 다음에 분자는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입니까? 맞니? 더하기 얘는요? 요것부터 먼저 해봅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입니까?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자는요? 루트 2 마이너스 i입니까? 이해했나? 자, 뭐 합시다. 실수화 시킵시다. 그러면 얘 얼마 곱해야 돼요? 루트 2 플러스 i 곱하면 되지. 맞니? 켈레 복소수 곱하면 얼마 나와? 정신 안 차리면 멍하니 다 날아간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수학 금방 지나갑니다.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두 개 나오면 된다 했지. 실수부, 허수부 맞지? 루트 2랑 1이랑 제곱해서 나오면 3 나오죠. 그럼 분자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랑 루트 2 플러스 i랑 곱한 거 맞니? 자, 얘도 마찬가지 켈레복소수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를 곱하면 되지. 그러면 켈레복소수 곱하면 실수부가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얼마? 1 루트 2 제곱하면 2 두 개 더하면 3.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뭐 해야 돼? 루트 2 마이너스 i에다가 뭐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 곱해야 되지. 이해됩니까? 정리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나오네요. 계산합시다. 분모 3이니까 잠깐 놔둬도 되죠?
놔둬도 되죠? 자, 이거 정리합시다. 곱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루트 2. 곱하면요? 자, 단순 계산이죠? 여기 계산하면요? 2i. 요거 계산하면요? 루트 2. 루트 2의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맞지? 자, 더하기니까 그대로 적어봅시다. 얘도 나갔으니까. 곱하면요? 마이너스 루트 2. 곱하면요? 2i. 아, 마이너스 2i. 요거 곱하면요? 플러스 i. 요거 곱하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루트 2는 있고, i 제곱, i 제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생기죠. 마이너스 루트 1이 됩니까? 자, 정리할 수 정리하자. 마이너스 i랑 플러스 i. 마이너스 2i랑 플러스 2i. 맞니?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몇 개 생겨요? 네. 4개 생깁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자, 분모로 3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2가 4개니까 마이너스 얼마 돼야 돼요? 4 루트 2 나옵니까? 이해됐어요? 정리 됩니까?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 13번 보면요,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 돼 있죠. 보이나? 자, 이거 정리해봅시다. 자, 근데 아까 시스템 아까 전에 얘기했었어요. 맞죠? 꼭 알아놔야 됩니다. 실수가 많은 문제라고. 쌤, 두 개 곱했는데요. 따로따로 떨어진 놈 두 개 곱했는 게 한꺼번에 들어가 버렸더니 마이너스가 나왔대요. 맞니? 그럼 애들이 생각하기로는 뭐만 생각한다? 아, 쌤, 둘 다 음수구나. 맞지? 근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라 했어. 여긋 두 개 곱했는 게 마이너스 나왔을 때는 둘 다 음수여도 되지만 0도 된다 했어요. 그러면, 다시. 1번 지금 뭐 나왔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a-3도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맞니? 요거 이하면 얼마 돼요? A는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요거 넘어가면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그러면 이거 두 개 공통으로 따지니까요. A는 뭐보다는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3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가 뭐가 된다? 답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같다 붙여야 된다 했다. 자, 2번도 옵니다. 쌤, 이거 분에 이거 해놨는데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어요. 이 말은 원래대로라면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해야 돼. 맞지? 맞니? 근데 실제로 이렇게 역으로 나타난 케이스는요. 분모는 뭐가 돼야 되고 음수가 돼야 되지만 0은 되면 안 돼. 왜? 분모가 0 되면 안 된다 했거든. 맞지? 분자는 뭐가 된다? 양수해야 되는데 0이 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A는 2보다 작고요. A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거 되게 예를 들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은데 2보다는 작아야 되죠. 맞아요? 뭐 수익선 안 그려줘도 되죠. 수익선 그리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얘는 2보다 작고요.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공통 범위가 이거니까 이 범위가 답이 이거잖아. 맞죠? 그래서 아, 답은 이렇게 나오구나가 되거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뭐야? 복선수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내 문제였어요. 이 뒤에는 복선수를 써먹긴 하겠지만 개념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